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설관리 취업을 위해 사이트를 어디서 가서 봐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이버에서 시설 잡이라고 치면은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유료 사이트라 한 달에 만 원씩 내야 하고요. 가입을 하게 되면 채용 공고에 들어가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뭐 연봉이라든지 근무 형태, 주소, 뭐 근무 시간 뭐 이런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입사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코리아 무료 사이트이고요. 정기 시설 관리를 검색을 하게 되면 원하는 곳에 선택하여 입사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인이라는 무료 사이트고요. 여기 또한 잡코리아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YD잡, 여기는 유료 사이트인데요. 가격대는 정확한 건 모르지만 비싼 편인데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하고요. 여기를 가입을 하게 되면은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취업을 할 때까지 문자나 전화로 통화로 홍보가 계속됩니다. 원하는 곳을 이렇게 문자로나 뭐 전화 이렇게 받아보시고 원하는 곳을 선택하셔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네이버에서 공공기관을 준수하는 모임이 있는데 공중모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무료 사이트인데 여기는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서 공무직이나 공공기관 취업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직접 서류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이메일 우편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나 경력 기술서 서류 부분에 있어서 작성할 것도 많고요. 뭐 졸업증명서도 내야 되고 이것저것 서류들이 굉장히 낼게 많습니다. 알아주는 공기업들은 뭐 시험을 통해서 이제 필기 시험을 보는데요. 뭐 국어나 뭐 영어, 뭐 전문기시, 전문적인 뭐 전기 과목이라든지 기계 과목 뭐 이런 걸다 보는데요. 그 평균적인 점수를 얻어야만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 뭐 공공기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뭐 그런 곳은 시험을 봐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주택관리공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시설 쪽인데 아파트 쪽 분야입니다. 아파트 쪽으로 취업을 하시고 싶으면은 뭐 전기과장이나 뭐 시설과장 그런 아파트 시설과장, 아파트 전기과장을 취업하고 싶으면은 여기로 지원해서 입사를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메일이나 뭐 전화로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무료 사이트고요.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이렇게 지원하시게 되고요. 여기도 뭐 근무 시간, 주소, 그리고 회사 주소, 그리고 뭐 연봉이라든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곳을 취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나라 일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공공기관 시설직 사이트고요. 공중무역 사이트처럼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지원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서류도 많이 제출해야 되고 방문 직접 가서 방문을 해서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메일 우편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워크넷입니다. 여기는 대표적인 취업 부분에 있어서 알아주는 사이트고요. 무료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시설직으로 원하는 곳을 검색란에 선택하여 취업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고용노동부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문자, 이메일, 전화, 홍보를 많이 해주는 편이라 홍보를 많이 해주는 편이라 취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이제 시설관리직을 하고 있지만 이직에 있어서 제가 취업 부분 사이트에 있어서 이제 아는 정보로 인해 토크를 진행해 봤는데요.
시설직을 하려면은 시설 관리를 하려면 우선 첫 번째로는 경력, 두 번째로는 자격증, 뭐 자격증도 전기, 기계, 소방 이렇게 세 번째로는 이제 엑셀이나 워드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자 어느 정도 타자를 잘 치고 그러면은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면은 원하는 연봉, 원하는 회사 주소에 맞게 취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취업 부분에 있어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